분들의 노래를 불렀거든요. 지금까지 들은 중에 최고로 잘한 것 같아요. 와,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판정 나리면 그냥 눌러주고 싶은데, 어우 진짜 너무 잘했어요. 감사합니다. 네? 영구 씨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. 어, 나 진짜 네, 너무 예쁘게 그냥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셔서, 야,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두근두근. 아, 저는요 정말 많은 프로그램 MC를 봤지만 실버스타 코리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해보긴 처음에 막 힐링이 되고 있어요. 자, 과연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? 자, 판정단들은 과연 어떻게 느꼈을지 별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오, 저는 그 캐릭의 네 가슴 아, 지금 모든 분들이 다섯을 다 막 목 놓아서 외쳤는데 네 개에서 멈추고 말았어요. 예, 자, 네 개가 눌러졌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? 최선을 다했고요. 네. 아, 너무 감사하죠. 그래요? 저는 별 세 개만 나와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예, 예.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공군장교라서 3스타를 전 좋아합니다. 아, 세 개가 되면 우리 아들이 3스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. 세 개만 해도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다섯 개 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별 다섯 개면 와. 이야, 정말 이 비날이라는 노래가 예, 쉽지 않은 노래입니다. 이 멜로디가요,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정말 홍주원 씨 최선을 다하셨다는 말이 전해지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신 게 보여졌어요. 아니, 진미령 씨와 어떤, 보니까 완전 트로트라고 보긴 그렇잖아요. 근데 진미령 씨 어떠세요? 이런 음색, 목소리가 참 예쁘지 않습니까? 너무 예쁘고 선곡도 너무 잘하셨고 연습도 많이 잘하셨고 모든 게 딱 실버스타 코리아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실버스타인 것 같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저렇게 온화하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은 안 들어주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. 한 명이 안 들어줬잖아요, 한 명이. 그러니까 한 명이 누굴, 야, 누굴까지. 정말 대단한 가치라는 사람이네. 누굴까? 유현상일까? 정말 그 노래하시는 모습이 단아하면서도 소녀 같으세요. 예, 정말 내 사랑을 좀 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절절하게 와닿아서 예, 저는 눌렀습니다. 국어 선생님처럼 아주 또박또박 잘 하셨어요. 노래도 많이 참 불러보신 듯한 그런 그 실력을 가지셨는데 이제 잠깐 사실 가사 하나가 좀 삐끗했던 이제 이런 게 또 있어요. 그래서 가사가? 어차피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노래라는 축을 생각해서 다 부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약간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, 사실. 예. 어떤 가사인지 기억이 나십니까? 제가 아까 지금 생각이 또 안 나네. 아까 2절에서 2절에서 가사가 아니라 박자지. 가사. 우리 저 홍주원 씨의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나름대로 이제 꽃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. 그러니까 꽃으로 비유를 해봤는데 장미처럼 뭐 예쁘고 아름답지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 장미를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그 안개꽃 같은 그런 모습이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. 사실 조금 전에도 뭐 박자 제가 그 모습에 취해서 네, 제가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즉 저 오늘 저 홍주원 씨는 우리 실버스타 코리아를 아주 예쁘게 포장해주고 빛내주신 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네, 예. 감사합니다. 정말 너무나 완벽한 무대였는데 가사가 조금 잊어버린 게 좀 오게 튀었네요. 긴장해서 생각이 갑자기 잠깐 안 났습니다. 너무 잘하셨습니다. 자, 하지만 별 4개를 받았기 때문에 패자 부활전에서 잘하면 또 이렇게 본선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